지난 11월 9일 대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역을 찾은 무지개 제작진. 주말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앳된 모습의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약속한 듯이 한 장소에 모여드는 학생들. 이 친구들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대전에서 특별한 캠프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기업가 정신을 배우러 왔습니다. 네, 사업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대전에서 창업 올림피아드 캠프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스스로 모이게 만든 특별한 대회. 제1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청소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리얼 창업 프로젝트.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빛나는 아이디어의 향연.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이 제1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가 열릴 장소인데요. 이제 올림피아드의 주인공들만 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마침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니면 낯선 얼굴들이 많아서인지 학생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이들 손에 들린 커다란 짐 가방 속에 1박 2일간 담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등록 디스크에서 이름표와 방 배정표를 받는 학생들.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인부터 최대 4인까지 팀을 이룰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꽤 많은 준비를 해왔을 학생들. 이들의 숨은 실력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각 팀원들의 이름이 접수된 지금 이 순간부터 학생들만의 무한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이게 처음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고 출전하게 됐는데 일단 50팀 안에 될지 몰랐고 또 들었으니까 또 결승까지는 기대해보고 열심히 하려고요. 지금 일단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팀이 한층 더 성장한 다음에 밤에 네포트를 꾸며가지고 본선까지 올라가는 본선 2차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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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조력! 마대인간과 파이팅! 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YTN 사이언스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예선 서류 심사부터 본선 1차, 본선 2차, 그리고 결선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의 핵심 키워드는 상상, 도전, 그리고 창업. 학생들이 팀별로 제출한 창업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본선 1차 진출팀이 결정됐는데요. 대전에서 치러지는 본선 1차 대회에선 약 12대 1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52개 팀이 참가하며 1박 2일간의 경쟁을 통해 본선 2차 대회로 가게 될 팀이 결정됩니다. 본선 2차 대회를 거쳐 결선에 진출할 팀은 단 10개 팀.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는 이렇게 단계별로 탈락팀이 결정되는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치열한 창업 아이디어의 경쟁을 뚫고 결선 무대에서 정의 팀들은 과연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여러분도 함께 짐작해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역량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난 2년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최하는 제1회 기술창업올림피아드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악기를
마음껏 펼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얻어갔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선 1차 대회 참가 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데요. 본선 1차 대회의 전반적인 일정을 들으며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지만 이들은 17세부터 19세까지의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죠. 야, 뭔가 삘이 있어. 다가가고 야, 뭔가 처음 보는 과연 이게 교육에 맞는 건가요? 노래와 춤 실력도 꽤 수준급인데요. 또래의 재치 넘치는 장기 자랑으로 굳어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제1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기업가 정신 훈련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끌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기업가 정신은 리더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맞는 일을 맡기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녀야 할 기업가 정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딘가 소속돼 있다는 것은 배예요. 그 배를 떠받추는 노력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다 뿐이지. 제가 창업해서 뛰어내린 것은 바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 위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 그죠?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도 물자국을 계속 쳐야 돼. 떠 있으려면. 기업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고 수시로 닥쳐오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강한 의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향해 도전과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정신. 이것이 바로 기업가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지만 기업가 정신이 바탕으로 세워진 기업이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 청년 기업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창조 경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창업 분야에서 가져야 할 기업가 마인드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CEO가 돼서 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우선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한번 일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과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 그것을 보면서 과연 고객, 제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가라는 걸 중요시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아무래도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들었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마치고 학생들이 향한 곳은 실내 체육관.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얼마라고요? 30분. 네, 30분 안에 주어진 재료만 가지고 바닥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마시멜로를 기준으로 높일 될 거예요. 지금은 팀빌딩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팀원 외에 다른 팀원들과 조를 이뤘는데요. 여러 팀원들과 함께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하며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어진 미션은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맨을 이용해 탑을 쌓아라.
부러지기 쉬운 스파게티면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우.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가장 높게 탑을 쌓은 저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 한 개 하자는 거지? 그러면 굳이 네 개를 끼울 필요도 없어. 세 개는 일곱 계속 계속 올리잖아요. 세 개씩 끼면 재료로. 제한 시간 30분. 이 시간 내에 미션을 수행해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습니다. 신속히 아이디어 회의를 마치고 탑 쌓기를 시작한 학생들. 가느다란 스파게티면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탑 하단 부분의 설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부족하면 아래쪽을 넓게 이쪽을 이렇게 점점 넓히는 방법으로. 그래? 일단 그럼 한 면을 올려보자. 저희는 일단 화학에서 나온 그 단순 입방 구조라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제일 처음 일단은 정육면체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갈 건데 일단 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좀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좀 더 아래쪽에 넓이를 점점 넓혀가는 방식으로 위쪽으로 좀 많이 쌓아 올라갈 계획입니다. 삼각형보다 사각형이 제일 무게중심이 중간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무리가 세기로 분산되는 것보다 네 개에서 한꺼번에 중간을 모인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미션이지만 즉흥적인 사고력과 설계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신들만의 탑을 쌓는 학생들. 이들은 어느덧 한 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시간 종료. 작품들을 보아하니 스파게티면과 마시멜로를 가지고 꽤 높이 탑을 쌓았는데요. 이제 바닥부터 가장 높이 위치한 마시멜로까지의 거리를 잴 시간입니다. 그런데 줄자를 대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버리는 탑. 공든 탑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야, 6! 예! 160! 우승팀이 결정난 것 같은데요. 탑의 높이, 미션의 성공 여부를 떠나 학생들의 순발력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팀빌딩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것과 달리 이렇게 실제에서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느꼈고요. 이렇게 대회든 뭐든 일단 참여를 해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끼리 이걸 쌓고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의견을 나누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도 한층한층 쌓아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교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관한 강의입니다.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란 무엇이고 창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사업계획서는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가치, 취지를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거든요. 본인이야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게 있는지 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인력, 조직 구성,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생각을 문서로 나타낸 사업 계획서는 사업 파트너와 투자자, 그리고 지원 기관을 설득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창업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통상 그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 방식이 일종의 주입식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능동형으로 본인이 직접 사업에 대한 어떤 주체가 돼서 그 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구현시키고 상대방한테 설득시킨다는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 방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강의실에 팀별로 모여 앉아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 학생들. 과연 학생들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그 배터리 부족을 위해서 전원이 꺼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교체 시에 전원이 꺼짐 없이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라이프스트로라는 아프리카를 위한 정수장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라이프스트로를 선진국에서도 더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라이프스트로의 정수장치랑 카페인 흡착하는 필터를 따로 제작해서 정수 필터랑 카페인 필터랑 교체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전동차 출입문 끼임 방지 장치인 건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지하철 출입문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출입문 같은 거에서 손이나 목이 이렇게 막 문이 맞닿는 그 부분이 아닌 그 끝부분에 차체벽과 문이 움직이는 그 사이에 살짝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자꾸 끼이게 되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에 관한 거예요.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제품의 기능성을 높인 친구들도 있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야 하지만 도중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강의실에 대기하고 있는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 분석은 시장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게 사업 모델 전략이에요.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핵심 가치를 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팀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로봇의 기능이나 로봇의 능력이나 로봇의 잠재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지금 약 팀이 뭘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멘토들의 역할은 오류를 찾아내거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는 학생들의 몫인데요.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두 반영해 완성해가는 학생들. 이들에게서 벌써부터 사업가 정신이 느껴집니다. 열띤 토론이 끊이지 않는 이 팀은 표정이 조금 심각한데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죠? 다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신용신안이라고 다른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좀 색다른 거라 가지고 그런 거에 참고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학생들. 이들이 만난 사람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하신 황태형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의 대화는 최종 멘토링 과정으로 학생들의 사업계획서에서 부족한 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이 반찬통을 찾으실 때 어떤 네. 음식이 들은지 모르시니까 직접 열어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렇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휴대가 가능하고 값이 저렴한 점자 나베기를 새로 제작해서 그분들이 그 점 일상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저기 의미가 있네요. 특히 이제 사회 소외계층한테 도움도 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이 아이디어에 이제 좀 더 그 살을 붙여주면 네. 저런 그 라벨기를 팔면 저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라벨 저런 형태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라벨을 아예 저런 걸 새겨서 그런 걸 만들어도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가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일단 했잖아요. 지하철 네, 네. 사람 수를 알아보는 것을 그럼 여기서 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런 CCTV 같은 역할을 네. 조금 더 그 사회에 좀 더 이슈가 있고 네. 좀 더 구매가 그런 필요한 것 같은 쪽으로 타겟팅을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발표도 그 제대로 못하고 아까쯤에 그 방금 전에 강의 시간에도 집중 못하면서 들었는데 사업 계획서 일찍 작성하고 뭐 심사위원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모습 보고 좀 더 노력해서 하면 저희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많은 토의를 했고 여러 가지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미해결로 남아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강의도 듣고 멘토링도 여러 번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저희가 많은 그런 사업 구조의 부분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